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해 2학기에도 정상 등교와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학 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 항원 검사 도구를 2개씩 지급하고 4천여 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된 학생의 시험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고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할 때는 24시간 전 코로나 음성 여부를 확인한 뒤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요양원을 방문해 고령의 입소자 3명을 감염시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인 부인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8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교회에 다녀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방문해 추가 감염을 초래했고 부인은 역학조사를 방해해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 위반과 관련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동시에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안동대가 스마트 센서 공학과를 신설해 첫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정원은 20명으로 수시 모집을 통해 19명, 정시에서 1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센서는 센서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결합해 사물의 감각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근 차세대 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동대는 센서 개발에 초점을 맞춘 대구시의 반도체 팹 구축 산업과 산학 연계를 추진하는 등 반도체 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